에어박. 지금 여름 지금 에어박이면 지금 많이 안 재배를 안 하죠. 안 하지. 예. 그것이 나아. 예. 500평 심었다고 해. 예. 우리 지역이 진주에. 진주 사봉에. 진주 금산이 제일 많이 알려졌잖아요. 금산이 많이 알려졌지. 금산면에서. 그다음에 이 말고 하우스가 총몇 평이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아기 1200평이고 내기 또 1200평. 아드님이 1200평, 그 아버님이 1200평. 우리 아드님은 재산을 엄청 많이 받았네. 아니, 농사 뭐 잘지, 뭐, 이게 그냥 돈방석인데. 그게 농사를 못 지어도 돼, 아니, 이거 이제 하는 방법 차이거든, 방법. 식물이 이제 방법 차이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2200평의 작물이 거의 여름밖에 안 들어있죠. 많이 안 들어있죠. 지금 우리 아들 걸다 들어있다. 청량 한 종이 전형에 들어있고 또 아래 들어있고. 네, 그건 이제 8월달까지 갔다 9월달에 새로 심는 걸로. 9월달에 가려고 그러는데. 에어박이 그리 가까이. 네, 네, 그것 똑같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에어박은 여기에 정식이 언제 했죠? 이게 6월 14일. 6월 14일. 자, 6월 14일에 했다면 이건 지금 7월 오늘이 15일 5일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7월 15일이니까 한 달이 지나버렸어. 한 달 이틀이 지나버렸어. 그래, 이렇게 지날 동안에 얘가 한 일이 뭐냐. 이 덩쿨에 대해서 우리가 자랄 때 뭘 도와준다는 거죠? 기득권해야죠. 두께가 있다는 거죠. 그늘에서 자란 호박이라는 거의. 맞아. 그늘에서 자랐다면 얘는 일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럼 일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 호박이 여기까지 자라는데, 이게 전체를 보면 이게, 이 실을 아까 철제할 때 1점 뭐 거의 공예가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예, 그리고 잎 속에 보면 별 없어요. 근데 요건 보면 또 잎이 타버렸거든. 요거 탄 거예요. 아까 그 사진상에 조금 많이 가리고 할 때 잎이 비분에 의해서 고온에서 열상을 입은 거죠. 생장 때문에. 그럼 요게 입었으면 요것도 입었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요 앞에 것도 입었다. 그럼 여기에서 몇 장을 찾아보면 언제부터 입었냐 할 수 있죠. 여기도 입었죠. 그럼 여기도 입었죠. 여기도 입었죠. 그럼 또 여기도 입었다. 이 탐지가. 그렇죠. 각자 구멍이 다를 뿐이 위치가. 그래? 그럼 여기가서는 거의 괜찮을 거예요. 괜찮죠. 그럼 한 부분 잠깐 잘못했을 때 잎이 몇 장이 손상이 나면 여기는 괜찮고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이 가버리죠. 그럼 넉 장이 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단 얼마의 시간에 그 고온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이 속에서 일어났을 때 요 순간에 가령 암꽃이 매달려 있었다면 암꽃도 장이 일어났어요. 떨어지더라. 그렇죠. 뭐라 떨어지? 예, 그렇죠. 그 온도에서 장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이 현육을 봤을 때 얘를 보고 언제부터 자라야 되느냐? 심는 날부터. 심는 날 여기 떡잎이 안 상해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정식에 뭘 한다는 거죠. 정식에 우리 포트를 가져왔을 때 거기다가 골드 그린을 그린을 물 20리터에 60ml를 넣고 설탕을 60g을 넣고 먼저 간줄에가 심고 낮에 맹물을 뿌려서 요 어린 잎에 수분을 공급해서 시들지 않게 하고 이 영양소를 뿌리를 내리게 돼. 어릴 때 이 된 이 호박을 여기서 이파리 두 장 붙으면 이걸 연면식을 해서 여기다 영양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양소를 먹고 얘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뿌리에서 영향을 내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심어놓고
꿀이 깊게 내리락 하고 밝은 지 지금 국미죠. 잎에 물 안 뿌리고 그냥 가만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양을 주스면 낮에 맹물을 갖다가 맹물을 4 내지 5회 이때는 더우시니까 더 뿌려야 돼. 기본이 5번 이상 뿌려야 돼. 그리고 낮에 물뿌리가 이 영양소 이동시켜가지고 뿌리에 영을 내리줬으면 이쪽으로 이동시켰으면 또 잎에는 비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식에 일어난 일이고 그날 저녁은 또 따라요. 저녁에 다시 영양을 줘야죠. 이 일을 반복해서 일주일을 해줬더라면 이건 하늘 땅 차이밖에 안 해요. 굵게 돼버려요. 이 상태에서 떡잎도 더 생장만 하시면 크고 쉐이빙이 쑥 커요. 자, 우리 애호박 농사 잘 된 사람 가면 어릴 때 뭐 사람이 좋아. 비 올 때 심으면 그래 되거든요. 비 올 때 심으면 좋아져버려. 그런데 우리는 햇볕 때 끝나면 지금 농사가 반쯤 불려야 되는 거죠. 생산량이 그때부터 감소해버려요. 고추 농사를 많이 해보고 계속 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농사 못 지는 초보자가 잘 지는 이유 있죠? 그 왜 잘 지냐? 비 오는 날 숨거든. 농사 잘 지는 사람 맑은 날 다 심으고, 이 모르니까 초자가 너무 꼬발이 힘들어 비 오는 날 심어. 비가 며칠 없으면 사람이 잘 돼버려. 그래서 농사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사람을 어떻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근데 계절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탈수가 심하겠죠. 그렇지. 하우스에다 빨래 말려보세요. 잘 말라.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작물을 이 시기에 안 했냐면, 하면 장애를 먼저 와가지고 노력비에 비해서 소득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출이 많으니까 연중 수입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나만은 좀 계속 들어가야 되네. 겨울에 불 뗀다고 비싸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름보다 가격이 그럴 때 많거든. 그래서 그 틈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 농사 짓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여름 정식에 이씨를 얼마나 가냐. 얘는 이씨가 낮아서 잎이 안 탄 거예요. 1점 몇밖에 안 돼서 이게 안 탔어요. 그래서 여름에 1.0으로 하고 조금 봄에는 1.5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봄에는 봄 가을에는 이씨를 1.5를 맞춘다면 가령 얘를 여름에서 할 때 1.0을 맞추는데 이건 1.0이니까 맞아요. 안 탔다는 거죠. 안 타서 좋으나 이것도 지든 닦고 그늘 짜고 뭐 해가지고 이게 맨탕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연맨십이 이 방법을 해줬더라면 이게 이 이시에서 착과량이 없기 때문에 덩쿨하고 잎만 먹으면 힘이 강해져요. 호박은 정말 호박뿌리 되는데 이 뿌리 없잖아요. 왜 없느냐? 잎 두께가 얇아서 없이 안 생긴다. 그죠? 우리는 뿌리가 일을 하겠지. 천만의 말씀. 이때까지 우리 심은 뿌리가 일하겠지. 뿌리가 일했다면 우리가 부자 되어 있고 농사 잘 돼야 돼. 안 되거든? 왜 안 되냐? 뿌리가 일을 하는 거야. 뿌리는 어느 누구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느냐? 잎에서 내려온 양만큼만 일해요. 이 깻잎은 잎을 따고 물 뿌리면 죽어버려요. 뿌리가 이파리에서 영양이 안 내리고 맹물이 내려온다는 거죠. 맹물이 내려오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이건 햇빛을 안 받아서 뿌리가 안 생겨요. 그늘을 짜고 시든다고. 시들면 물을 뿌리가 살림이 되고 햇빛을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다. 오늘 시들었으면 오늘 밤에 풀어야 돼요. 저녁에 내일 아침까지 밤에 맹물 시비하고 영양 뿌리고 맹물 시비하고 영양 뿌리고 하든 어찌하든 풀어야 돼. 저녁에 연맨시비부터 하고 저녁에 밤에 맹물 뿌리고 아침에 또 영양 줘놓고 그래놓고 낮에 맹물 또 잎을 탱탱 영을 먹인 물을 뿌리 놓으면 잎이 두꺼워가지고 수분으로 두꺼워가지고 안 씻는다는 거예요. 안 씻으래 일을 하죠. 그렇지. 예, 씻으면 뒤로 자는 거예요. 결국엔 잎이 안 타주고 이 씨는 잘 맞춰서나 그것도 맞추냐고 맞추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하다 보니 맞아. 아, 그런 말 했다니까. 계산 없이 하다 보니 뭐 이거 막 그냥 맞아줬을 뿐이지. 맞아, 이게 욕심냈다면 이거 다 많아가 이 태도 타요. 아까 사진 보셨죠? 다 태도 타고 있잖아요. 그 표면 이시가 올라와서 그 탈 건데
근을 짜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몬살도록 농사 짓거든. 이 그늘에서 이게 뭐 열어? 얘가 그늘을 짜면 어쩌겠습니까? 빨리 달라는 생각밖에 안 해. 내가 그늘에서 벗어나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열었다 빠져버려. 꽃는 분화도 잘 안 해요. 그늘인데 낮에 그늘 짜고 이파리 두께 얇고 시들면 더 그늘 더 많이 짜쁘거든. 그럼 얘는 그늘에서 난 못 살겠다. 마디만 쭉쭉 내려지고 열매가 안 맺어. 될 수 있으면 햇볕을 그냥 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잎에다가 탄수화물 농도로 늘려서 잎을 더 두껍게 만들면 햇볕을 안 봐도 괜찮아요. 깻잎 같은 거 미량에서 뽑은 거 자련한 거 10일 넘어가도 햇볕 안 봐도 가깝어요. 우리 집 갖다 놔도 이미 두꺼우니까. 잎이 두꺼운 거는 이거 그늘 갖다 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살짝 빠지면 어때?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건 햇빛 그 구름 기쁨 바로 더 얇아지고 햇빛으로 만드는 거 없이 가기는 가야 되거든. 산락하면 수분 올라오고 가야 되거든. 뿌리로 가다 보면 잎은 더 얇아지고 그럼 더 얇아지면 어떻게 했냐? 아 그늘이 돼서 못 살겠다. 또 빨리 가야 되겠네. 햇빛 나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탄수화물 공대 설탕이란 여기 있잖아. 설탕이 딱 그랬잖아. 그래 지금 농업에서 가는 거래. 가리하고 인삼연금 그거만 많이 집주라. 그 그런 거 하라. 그거 안 썼더니. 규산 그 직접 염매 사포하고. 규산 쓰면 잎이 굳어가 일을 안 합니다. 아. 규산은 쓰면 잎이 쓰러져. 아. 돌가루 종류를 일부 쓰긴 하나 규산을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예. 그건 어떤 작물을 어떻게 쓸 때 에너지만 만들겠다. 에너지. 그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입니다. 어릴 때 아까 그 우리 그 식사할 때 그 보여준 거 있죠? 그 천안의 멜론을 1일 1회 연매 시비에 1일 5회 맹물 시비에 했다. 6월 26일 심을 가지고 그 엊그제까지 십 며칠 동안 계속했다. 14월 동안 마디가 촘촘해. 이빨이 탱탱해. 아까 오이도 보시잖아요. 동영상에 그거 보십시오. 보면 얘와 얘 그리를 좁히는 방법은 탄수화물 영양 햇볕. 잎이 두꺼우면 햇볕에 견뎌요. 그렇지. 그리고 함수량만 늘리면 되거든요. 함수량만. 그러면 되는데 이 잎과 두께를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왔다가 색깔이 시작해요. 근데 좀 시들면 물 뿌리면 되지. 시들면 맹물 뿌리면 돼요. 아무 이상 없어. 그 저녁에 낮에 맹물 진짜 뿌리고 살려놓고 저녁에 연매시 왜나 뿌리면 돼. 그리고 이것도 좀 못 믿으면 아침에 다시 연면시비 한번 영양 한번 뿌려가지고 낮에 맹물 뿌리면 되고. 그 푸는 방법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 뿌렸다고 병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우스가 지금 뭐지? 쬐끄만하게 들어서 건조해가지고 병하겠어요? 탄저병 오르게 되나? 흰가루 오르게도 못하. 이렇게 건조한데 병이 어떻게 오냐? 입만 두꺼우면 병 안 해. 얇아졌다. 그럼 어릴 때 지금 여는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 윗부분부터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열매가 단락하면 한 좀 며칠 있어야 그 효과가 나올 거예요. 덩굴 이래가 되는 거 아니거든. 호박 덩굴이 뭐 엄지손가락만 이 소리가 나와야 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뭐 볼펜 두께보다 가는 거 이걸로 가지고 그죠? 그 원인은 우리가 대처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 일주일간을 이렇게 물을 갖다가 다섯 번만 뿌리낼 수 있다면 맹물을 4 내지 5회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저녁에 연면시발 공간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못 믿어봐가지고 영양을 한번 앞뒤로 더해도 돼요. 저녁에 우리가 씻는 날 연면시발 해가지고 심었다면 저녁에 연면시발 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오전에 연면시발 하고 낮에 물 뿌리는 거.
그 물 영양 뿌렸다가 다 죽는 게 아니거든. 뭘 막고 먹고 나면 그 뒤는 다시 이동시키고. 연맹시비를 왜 해라 그러냐면 뿌리가 안 주잖아요. 이제 그만 같아. 뿌리를 안 주면 우리가 지상부에서 먹여서 얘를 키워버려요. 요 떡이 또 자기가 다 자랐을 때 아닐 때는 또 자라요. 이미 날짜 까먹지 얘는 안 자라겠죠. 어릴 때 못 키울 때는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어릴 때라면 떡잎은 씨 크기보다도 더 키울 수 있어요. 성장분이 남았을 때는 얘도 커요. 그 말은 우리가 생장점의 잎이 성장할 수 있는 크기가 남았을 때는 잎을 살을 쬐고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그 키우가 뭐 하겠어요? 힘들. 이렇게 크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 호박이파리 우산해도 될 만큼 키운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게 줄이는 거 아니잖아요. 설탕 농도 높이고 안 죽은 만큼 높여가지고 영양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잎은 자세히 보면 꺾인 맥으로 보면 함수량이 높거든 지금요. 물을 많이 준 것 같거든요. 그러죠. 요 잎이 꺾일 때 약간 볼록볼록하죠 자리가. 물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비분도 올라왔는데 제대로 소화를 못해요. 비분도 왔어요. 최근에 비를 한 시간 줬구만. 조금 최근에 비를 준 것 같아요. 안 줬어요? 비는 내가 이물도 넣고 비를 넣었나? 똑같이로 녹한 거 있지. 그 비료가 지금 왔어요. 똑같이로 좀 녹아가고 그 가려운 거.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비료가 왔어. 요 자리 볼록볼록하지. 여기 딱 했을 때 요 자리 볼록볼록한 거 나왔지 여기. 요 꺾인 자리 볼록볼록 써. 물도 먹었고 비료도 먹었어요. 최근에 며칠 전이야. 며칠 전 5일도 안 될 것 같아. 한 그 정도. 5일 한 3일이나 5일 사이 3일 전 3일 정도에 비료를 먹은 것 같아요. 또 영양제도 했다. 했는데 억제제 영양제 있다 이거 네. 비로 네 별 효과 없어요. 펜 전체가 별 효과 없다고요. 지금 이게 요 잎을 보고 봤을 때 한 3일 전에가 이제 흰줄 옆에 약간 깜시한 살이 찌워져 약간 영양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전 단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신고 듣고 가래가 많은 걸 연내 살고 그걸 했거든. 네, 그걸 했다면 3일 간격으로 했거든. 지금 한다고 당장 바뀌긴 하네. 좀 시간 가야 돼. 이것도. 근데 지금 요 상태에 먹었으면 어디에 가냐면 이 생장점 바뀌겠지. 이건 지금 뭐 지나간 일이잖아요. 열매 듣고. 그 호박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거 착가를 다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석장 이상의 잎이 필요할 거예요. 한 열매를 쌀 때. 선생님 전화를 무슨 교육으로 해요? 아 전화야? 네. 원예 작물이니까 왔을 거면 똑같아요. 네. 지금 요 잎이 다음에 일어날 일인데 요 잎을 얼마나 살을 찌우느냐는 거죠. 요 잎에 살 찐 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먹이가 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달려있는 잎에 영양소가 내려가서 뿌리가 일을 해고 얘가 강해. 그러면 이 잎을 살을 찌워야 돼. 이 잎을 살을 찌우면 얘는 어디로 가느냐. 지 스스로 일을 해서 뿌리를 내려. 중심으로 오르고 껍질로 내려갈 거거든요. 왜 물을 뿌려주냐면 여기에서 내려가고 이동하는 거리의 관계라는 거죠. 거리. 여기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는 거죠. 그럼 어린 거 심어놓고 빨리 보내야죠. 그래 뿌리가 빠졌다는 거죠. 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침, 저녁에. 한낮에 안 주더라도. 여기에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거의 성패가 끝나요. 2주 사이에. 한 보름 안에 통통했느냐 살이 빠지는 그 차이라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잎을 얼마나 살을 찌웠냐 안 찌웠냐 거기서 승패 끝나는데 잎을 살을 찌웠다면 갔다 내려갔다가 오는 양의 차이라는 거죠. 뿌리 잎에서 내려간 양과 뿌리에서 일을 해서 올라오는 양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농사가 안 되다가 좋은 사람들 보면 채순이 굵어지고 있다. 채순이 굵어지려고 하면 뿌리가 비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한 거는 열매를 다 따버려도 되는 거고 그 열매가 착가가 되어 있다면 개수를 줄이지. 한 번에 두 개 달면 힘이 배로 빠져버려. 간격을 두고 붙여요. 내 잎이 일할 수 있는 양만큼 붙여요. 그래 불량감 안 나와요. 고추 같은 거는 바닥 보면 누구나 쑥 크거든. 그게 숨머지 갖다 쑥 크니까 비료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간에 이씨가 낮았다. 그리고 잎두께가 얇았다. 그리고 많은 생산량을 하기 위해서는 잎에 있는 영수를 얼마나 빨리 이동시키냐 요거거든요. 회전율. 그러면 하우스가 높다면 맹물을 많이 뿌려도 실내가 건조해요. 높으면 그는 진주의 강호중 이사가 맹물을 많이 뿌린 게 밀량수 비싼 이렇게 큰데 540평이 어깨가 약 한 2m70 정도 되나? 높네. 예, 그러니까 물을 많이 뿌려도 괜찮죠. 2m면 요게 3m거든요. 어깨가 이 3m 50cm 되나? 3m. 그런데 2m 70 정도 되나? 그러니까 어깨가 높으니까 그게 단점이 많아요. 탈수 때문에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농사를 잘못 지면 대기습이 낮아서 하우스가 높으면 바람이 선들선들 안에 빨래가 잘 마른다. 잎에 탈수가 심하잖아요. 농사가 그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연면 10와 맹물 11호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호박은 이 방법으로 패턴을 했을 때 일주일을 이렇게 갔다면 2주에 내가 어떻게 또 더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겠죠. 일주일 아침 저녁으로 연면 10회하고 낮에 물을 많이 뿌렸다면 여름에는 물을 더 많이 뿌려야 돼요. 겨울에는 탈수량이 뭐 가을이나 보면 탈수량이 되게 뿌려야 되지만 여름에는 일장이 길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물을 더 뿌려야 돼요. 탈수 때문에. 그래서 초기 사름을 잘해야 되고 초기 뿌리를 잘 뻗쳐야 돼요. 그것만 한다면 성공은 반차반한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일주일 하고 일주일 더 할 거냐 아니면 일주일 안 한다 그랬을 때는 하루에 물을 3번 뭐 3회를 뿌린다면 이건 4, 5회를 뿌린다면 이때는 3회를 뿌린다면 며칠 만에 연면시 할 거냐입니다. 오늘 3회 뿌리고 내일 3회 뿌리고 내일 저녁에 연면시 할 거냐 아침에 연면시 하고 또 맹물 뿌릴 거냐 그 차이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어떻게 했을 때 3회 뿌렸을 때 물 뿌렸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겠느냐. 여름에 힘을 기르는 것은 며칠간은 물을 많이 뿌리고 영양을 많이 공급하는 게 돼야 된다. 이게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오후에 뭐지? 예. 뿌리면 탄다고 괜찮아요. 예. 그거는 돋보기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예, 물은 꼭 먹어야 됩니다. 시드는 것보다 물 먹는 게 낫다. 예. 그러면 호박의 적정 토양 이시량은 얼마나 가져갈 거냐는 거죠. 겨울에는 2.4를 가져간다면 봄에는 이시를 2.4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 2.4까지 괜찮아요. 이것도. 근데 정식에서는 이게 다른 거고 봄 정식에는 이시 1.5로 가서 생중에는 2.4를 가지고 괜찮은데 여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름은 1.8 이하가 좋을 거예요. 이시를 많으면 타버리니까 잎에서 소화를 못해요. 1.8 이하. 1.8도 셉니다. 약 1.8도 셌다면 1.5로 낮춰야 될 거예요. 이것도 셀 거예요. 잘못하면 이탈 거예요. 1.5
1.2시를 이시를 1.5로 잡아놓고 생육 중에도 잎의 그 상에 따라서 이시를 가감에 조금씩 아래 위로 해야 되지. 이 이상을 올리면 타버리시잖아요. 잎이 탈 때들이 타는 거 보시죠. 잎이 지금 호박 잎 거기 있는 거 약간 요 가에 대수가 노래지는 거 있죠. 이시가 높아요. 지하부의 함수, 토양의 함수량은 35에서 한 45%를 잡아주면 됩니다. 35에서 45%. 그럼 이 이시 측정 열어가지고 찔러가지고 측정을 하면 그 제일 쉬워질 거예요. 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시 측정기 구매하셔가지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측정기 있으면 내가 소통이 되잖아요. 저와 소통. 근데 또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내 답 없어. 안 가르쳐줘 그거는. 이상한 거 사가 다 버리려 되는 거거든. 네,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뭐 20만 원 사기 좀 줬다 하면서 이거 뭐 근데 어쩌라고. 맞다, 생각도 안 돼. 아니, 아무 소통이 안 돼요. 그 기계가 어려나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해? 방법이 없죠. 내가 강의를 할 수 없어. 없는 사람은 없으면 사진을 보고 물을 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이시가 좀 낮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비료를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되지만 이시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답을 내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측정기가 많이 공급되면 옆집에 가서 빌려가 쓰면 돼. 좀 도와달라 그러고 이 잎에서 먹어내는 게 맹물 시비를 안 하면 한 7일 걸리는데 여름에는 맹물 시비 안 해가 농사 짓기가 버거워요. 그죠? 안개포거나 무인방격이나 스프링쿨러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걸 안 해가는 거는 좀 부족하다. 그렇지. 예. 그 성장은 나무에도 계속 근데 절강이 늘어지는 거는 햇볕을 보면 적게 늘어져요. 그 결국엔 탄수화물 공급하면 적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 양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거죠. 거의 대다수가 물 60 설탕을 60g을 절약하는 거는 물 500에 1.5L라는 거예요. 그런데 2L나 3L, 3kg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리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설탕을 물 500에 5kg, 염화가리 5kg까지 쓰거든요. 8월달 그래서도 안 타주고 고구마 좀 강해요. 좀 얼땡이 농도를 좀 진하게 물로 작게 뿌리면 돼요. 예? 농도를 좀 진하게 물로 작게 뿌리면 안 돼요. 그건 그건 똑같아. 똑같아? 예. 아니 물을 많이 안 뿌리고 좀 예, 설렁 뿌린다고. 네. 예, 그거는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조사님. 네. 그래도 많이 뿌리는 조금 차이가 나요. 많이 흡수된다. 근데 이제, 한, 그, 저쪽에, 저, 군의 세난기, 그, 오이에서 물 500에 설탕 2kg 더 적용이 짧더라고. 우리 걸 보게 물 500리터 3kg를 해가지고 낚아가지고 물로 감주로 하라고 돼. 그건 감주. 네, 설탕.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네. 그 요소 염려가고 요소 네. 3kg. 예. 네. 설탕 3kg. 예. 네. 그래가지고 감주로. 예. 네. 그렇게 뿌린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이 수세 너무 강해지고 도달하네. 아 그늘째서 그렇지. 그늘째서요. 그늘 맞지 못하려는데 그래? 뿌리에 있는 그 질소분 그 하고 수분하고 영양은 이게 지상부 자라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상부에서 햇볕을 보여주고 함수량을 맞춰주고 탄수화물 공급을 맞춰야 돼. 거의 그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농업 현실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잎이나 생장점을 보고 계속 교육을 받아가 그 위치를 가야 되거든요. 오늘 그 공부하는 바람에 얘 하는 마트에 갔잖아요. 얘가 마르다가 되어버렸어. 그거는 지금 마트에 잔기 빠집니다. 그렇죠. 물 앞에 그네 빼오거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지는 원인이
햇볕 부족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 얘가 그늘 깨보세요. 햇볕이 봐요. 어째 살 거니까 계속 잘라야지. 지금 중요한데 뭐 이만이 빠지더라. 그늘 깨서. 계속 그늘 깨야 되거든. 그냥 시들더라고. 시들면 물을 뿌리고 살리네. 그러게 이제 옆에 사람들 너무 거기 그늘 찢어서 그렇게 그늘 깨서. 예. 그늘 깨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이 그늘을 벗어놔야 되거든. 그렇게. 넌 밑에 튕기면 죽잖아. 얘. 아. 이 성질이 얘가 이파리 밑에 있으면 죽어.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늘 끼면 네. 무조건 달라야 돼. 안될지네. 예? 안될지네. 예. 근데 이제 예, 그거 이제 그늘 끼면 낮에는 그늘 짜더라 되고 아침 저녁에 함수량 넣으니까 낮에 시들 시간을 줄이면 돼요. 그럼 결국 이기뿐이야. 그렇지. 예. 그 요번에 지금 장마가 지가지고 뭐 일조량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많이 요 장마 끝나고 내일 햇볕 나면 많이 시들겠죠. 많이 시들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필히 일찍 가서 물 붙이버리. 그렇다. 예. 네. 물 뿌리. 그러면 평소에다서 얼마나 뿌리지? 이파리에서 물 똑똑 줄지. 그 정도. 예. 면 약치는 정도 하면 되겠네. 예, 약치는 정도 뭐 좀 범벅 약치는. 그럼 되겠네. 네. 그, 저, 쿨러가 되어 있습니까? 안개폭. 아니라, 안개도 없고. 약대를. 약대를 해야 되지. 약대를. 고생하겠네. 스프링쿨러 설치해야겠군. 예, 네, 스프링쿨러보다는 안개폭 같은 거 해야 되지. 안개폭 와 있나 또. 예. 네. 그, 이제, 컴프레셔가 부는 거라든지, 안, 안 부르도 물을 뿌릴 때는 안 부르도 돼. 그 약 안 치면. 찌꺼기 안 부르면. 일생이처럼. 네. 있어. 예. 네. 그 호수가 필요해. 돈 비쌌겠네, 솔직하게가. 아니고, 안 비싸는데. 예, 네, 안 비싸. 그 사다 까면 돼. 그래요. 예. 네. 호능 설치해서. 그 지금 이제 함 잎의 함수량과 영양양을 갖다가 얼마나 조절해 자르냐 그 차이거든요. 이걸 성공시키려면 결국엔 시들어서는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여름에 진주에서 에어박이가 성공해서 막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 없어. 왜 그러냐면 잎 두께가 얇아서 그늘을 찌드니까 그늘을 찌워가지고 결국엔 그늘이 되면 얘는 달라거든. 그 농락방에서 내가 물을 먹겠네. 그 뭐 아예 하지 말고 하고. 그건 뭐 오이도 되는데 이게 안 될 리 없죠. 우리 농부 회사는 오이 하고 성공하고 그래, 내가 이제 그걸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오이 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지금 그걸 네. 근데 모르니까 용감하다 그 설탕 양만 늘리면 될 거예요. 그렇대. 네, 설탕 양만 하여튼 설탕 양 덜 갈 수 있어. 설탕 양 늘리고 맹물 12, 연맹 12 그 양만 맞추면 설탕 12 할 때 영양이 들어가니까 그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는 애 써가지고 마이어 생각하지 마시고 설탕 양만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죠. 골드니 골드칼라 이게 60cc만 해도 60ml 적으면 해도 충분하니까 물 한 마리. 그 다음에 설탕 함량은 늘리는 거죠. 그렇지. 예. 그 고구마 이거 5kg까지 괜찮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은 다른 우리 그런 것보다 창이가 적어요. 예. 절간을 좁혀주고 잎이 그가 당겨요. 그런데 지금 자라 있는 이거는 못 당겨요. 우리 구산이나 규산이나 그런 것 지금 굳어 버려서 안 크는 거거든요. 설탕은 그런 게 안 해. 요 안에 앞으로 나오려면 얘를 조정해. 얘를 맞춰줘. 그럼 사람이 다 내 필인데. 아니요, 그거 다 바깥에 갔어. 시다 나무인데 다. 예, 시다 나무는 뭐 노래. 시다 나무는. 예. 그 이제, 그, 다른 데도, 그, 우리 농부, 다른 농부 하다 우리 농부 하면, 한 해 하고 나면 집에 있는 싹 다 갖다 버려. 남자 알고 보면 아무 필요 없거든. 비료는 뭐 NK 비료 사는 거는 괜찮았지? 괜찮아. 비료는 관추를 뿌릴 때는 NK보다는 이제 물에 탈 쓸 수 있는 비료 있죠. 그 간지용. 예, 간지용 그 비료를 쓰면 제일 쉽잖아요. NK는 그 녹이 막 앙하게 난다네. 그럼 관추 호수가 맥혀.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관수 전용 비료를 쓰는 거. 관수 전용 비료네. 그런 거 사? NK 비료 사나? 예,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인산이 불용화되어 있는 거 있더라도 주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잎이 두꺼워졌을 때는 불용화되어 있는 인산을 잘 녹이 먹는데, 잎이 두꺼워지기 전에는 불용화되어 있는 인산을 잘 못 먹어. 뿌리에 힘이 없어서 활력이 떨어질 거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호박은 참 쉽지. 와, 또 짓다 가다 어렸다 그래. 쉽네. 물만 잘 뿌리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리내는 방법, 아까도 저 우리 저녁 먹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들은 고추밭도 살리낸다 그랬죠. 잎이 시들 뿐이지 뿌리가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호박이 시들었다면 잎이 시들 뿐이지 뿌리가 일을 안 하는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오는 양하고 그게 양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절간이 크고 잎 자루가 크고 잎 면적이 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줄이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무시. 이건 줄일 수 없으니까. 그렇지. 새로 나온 거 줄이자는 거예요. 방법은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 한 번. 거기다가 설탕을 혼입하고 물 뿌리는 횟수에 비례해서 연면식이랑 맞춥니다. 예, 네, 골드 칼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약하다고 봤을 때, 아침에 영양제 치고, 좀 있다가, 끄덕하니 마르면 맹물 뿌리. 그럼 저녁에 마지막에 또 영양제 치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잡아낼 거냐, 이 현상은. 이 현상을 잡아낼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지. 이 비리비리한 것, 이 힘없는 것을 단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은 어렵다. 왜? 지금 연명은 노는데 그럼 이제 수정을 쉬어야 되단 말이에요. 수정해. 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분명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조금 기다리세요. 차라리. 지금 연명 많이 그걸 달면? 어디 아래 수정을 쉬고 했거든. 다 잘라요. 달면 입 두께가 안 떠버리나. 중간에서 잘라 못 끼는데 얘가 중간에 하나 달려있어 보세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자꾸 먹어요. 그 현실이 지금 그런 게 달린다니까 지금.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이거 상품도 별로 썬찬한 게. 그렇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잎이 살을 쬐어 씌워냈다. 그래 나는 내 생각은 열매가 달려있으면 좀 안, 더 도장이 안 되고 좀 안 빠지겠다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도장이 좀, 되는 거는 일단 지 거. 생각을 우리는 못 바꿔요. 지금까지는. 이제 내일부터 바꿀 뿐이지. 3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 되는 거네. 아니, 그 더 빨라, 지금. 골드 그린 두근. 예,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는 빠른 시간을 선택을 하시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얘를 달고 있으면 얘는 못 살려요. 입도 두께가 없는데 얘를 달고 못 있네. 그죠? 근데 햇볕도 노출 시키게 되는데 얘가 달려있으면 멜론 같은 거 죽어버리거든요. 멜론 것도 익을 때는 죽어요. 수정도 막 수정 안 시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수정도 안 해야 돼. 좀 굵어질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거든. 굳이 지금 댐벼가지고 아직까지 호박거리 안 비싸서 아끼거든요. 글쎄 만 5천 원 나와요. 그럼 며칠 기다려야 돼. 며칠 더 기다려. 그렇지. 예. 그 얘를 살려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잎이 탱글탱글 야만 상태지. 이 휘발에 있는 열을 갖다가 뭐 일을 시켜. 그게 상품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안 되지. 상품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얘가 마티가 아픈. 그제? 그래서 꽃 나오는 거 쫙 흔들어. 싹 꽃 다 따버려. 꽃 튀기 전에 꽃 생긴 게 다 따버려. 새로씩. 그게 제일 낫겠지. 이거 따가 임금이 안 나옵니다. 안 되지. 이거 한번 달고 나면 또 기분 좋아갖고 수정 줄줄이 하면 나중에 뭐 수정 붙였다 하면 이건 비리비리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막 바이러스 오고 그렇게 가는 게. 바이러스는 온 게 아니고 이게 힘이 없으니까 햇빛에 노출되면 바로 대가리 뒤인 거지. 열에 의해서 이게 저 뒤있다. 뒤뿐 이게 그 손에 뒤인 것도 얼굴로 하잖아요. 얘도 뒤면 얼굴로 해 나온 거. 아, 그렇게 보네. 그 저 천안에 가서 멜론이 똑같아. 서푸른 꿀로 고양이 나쁘서. 영판 바이러스 그때. 서푸른 꿀에 이물질이 끼가 물이 안 나온 자리가 그렇더라고. 그 자리 알고 이제 서푸른 꿀로 이제 이물질 털어보통 바로 바라지. 서푸른 꿀로 저 천안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하우스 크게 지어놨겠네. 13m 파이프로 1m씩 붙여가 했으니까 15m 파이프잖아요. 널러. 거기다가 멜론 15, 서푸른 꿀로 딱 해놓으니까 총총 붙이라니까 안 가. 안 가지. 두고는 바이러스 지나니까 아무것도 깨끗해. 제일 깨끗한 절대 바이러스야. 맹물을 안 뿌리지 그게. 뜨거워서 생장기는 뒤인 거예요. 곰의 바이러스 때문에.
하우스 쓰는 바로 곰에도 바지 똑같아야 되는데, 진리물이 그 곰에 뜯은 것도 곰이 바지잖아. 열에 견디기 때문에. 열에 몽견디는 D 갖고 감아볼게. 제가 판단하면 D에서. 하여튼 뭐가 안 되면 이상한 데다 갖다 붙여. 농사 조금 안 되면 칼슘 결핍. 맞아. 마그네슘 결핍. 붕소 결핍. 막 하여튼 복잡하면 막 그 하나 갖다 붙여버려. 조금 안 되면 여름에 전다. 막 이제. 박사, 그렇게 박사하면 안 돼. 전다. 막 그 바이러스. 맹물 뿌리면 멀쩡한데. 함수량이 부족하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동하면 자기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럼 바이러스 걸린다고 그때 그 덮어놓은 사람 바이러스 오나 안 오는데? 잘 덮었다고 빚이 되는 사람 안 와요. 안 뜨겁거든. 결국엔 열상을 입습니다. 간단하지, 그러고 보니. 그럼 바이러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무서워해야 될 게, 여기 하면 뒤에 있는 것도 요 안에 있는 13마리가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 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얼굴만 이상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맹을 칠라 생각했거든. 예. 맥 힘 안 되겠네. 힘을 좀 더 길라가 맥을 치지. 그렇지. 맥을 치더래. 예. 맥을 치도 괜찮은데 이 상태는 맥을 치면 안 되네. 그래. 싹 다 뿌고 더 내려 가지고 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 맥을 치잖아요. 그렇지. 그럼 성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화해가 선물 받아. 그만 전화해. 네. 좀 전화 계속 하면 어떡해. 그 지금 아 빨리 맞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날 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갈 거냐. 예. 네. 지금 열상 있는 거는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미리 모르면 계속 당해요. 예. 그래서, 일어날 일만 계속 그 대처하면 됩니다. 예. 여기 있는 어릴 때 생장점이나, 이게 많이 자라서 생장점이 똑같습니다. 뒤에는. 그럼 우리가 어릴 때 이거는 더 많이 뛰는 원인이 전체의 습이 낮아서 그래요. 덩굴이 좀 나가 있으면 바이러스 잘 안 들리죠? 만약에 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어린 거 이거는 토양에 여기 여기에 건조해져 가지고 여기 그 건조하다는 거지. 땅이 여기 건조해서 여기에서 이시가 올라가요. 여기 비롯기 올라가 버려요. 건조됩니다. 박사님은 내리로 가느라 그대. 예. 네. 여기에 두 줄 깔아가 뛰도 되는데 비닐 멀칭 해버리면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요 안에 사람 옷을 쓰다가 이 가입 끝에. 그런데 내리로 그때 깔아가 아고 우리가 옆에 사람 누구 오더만 또 내리로 깔아다고 하는 거 아니지. 하여튼 뭐 농사에는 그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 근데 요거 두 개는 가까이 건 쓰다가 다음에 안 쓸 거니까. 그렇지. 밖에 쓸 거니까. 요걸 계속 써버리면 그 과습이 돼가지고 땅이 꺼져요. 그러니까 작물이 잘 안 자라. 그래서 요 멀찌감스. 그 이것도 제일 끝으로 꺼내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얘를 한 가닥만 써도 괜찮아. 그렇지. 뭐. 예. 근데 요거 두 분 줄 때 한 번만 줍니다. 그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더라. 예. 여기 두 가닥 쓰는 게 아니고 한 가닥만 쓰고 요거 두 분 줄 때 한 번만 줍니다. 그러면 이 삼순에 같은 그럼 물을 줄 때는 또 어떻게 줘야 되냐? 짧게. 짧게. 예, 5분에서 3번 주고 쉬었다가 또 줘야 돼. 그러면 물이 여기서 퍼져 가지고 요래 가지고 내려가요. 근데 계속 줍으면 이렇게 피라미드 요래 내려가. 요래 그러면 여기 안 내려간 쪽에서 이시가 높아져 버려. 이시 올라가. 그래서 나빠져. 물중에서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계속 달아지잖아요. 그 나빠집니다. 그래. 물이 차가 올라옵니다. 고라무 실드니 내가. 네.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이걸 갖다가 그 천안에도 멜론 심을 때 갈리기로 다져요. 함안에 대산 수박도 물론 갈리기로 또 다져요.
그 뭐냐면 함, 다져가지고 심으면 함수량이 높아지고 농사 잘 돼. 그럼 우리가 지금 심을 때 트랙터 로타를 친 게 땅이 푹신푹신하잖아요. 예. 수분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해. 농사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씨앗을 심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옛날에 발자죽 씨앗 심은 거 있죠? 그렇죠. 그 잘 나요. 맞다. 무시 심을 때. 그렇죠. 그래. 무시, 콩 심고 뭐 이런 거 심을 때 발자죽 씨앗 찾게 잘 합니다. 그거. 예. 땅이 다지가 그 수분이 맞춰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이 두둑 만들 때 갈리기를 누르가 심는지 있어요. 갈리기 고는 있어요. 앞에 씨에 그망이 있네. 예예. 예. 그래 돼가지고 어떤 지에 가면 그저 우리 그 뭐죠 뭐 LPG 통 그걸 가지고 만들어 붙여가지고 다이에다 붙여가 그걸 누르게 되면 그 갈리기에 사진만 되면 그게 나와요. 다짐을 해가지고 심는 거죠. 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잘 자라요. 초기 사름을 잘해요. 서산에 생강 심은 거잖아요. 반가락 심은 거잖아요. 그럼 물로선 좋아 다짐 바다가 물을 심는 거 그래야만 돼. 그거 안 돼. 그냥 로타리 친 상태에서 다져야 되니 물주가 다지면 농사 안 돼. 쫙 붙이면 안 돼. 어느 정도만 다져야 되지 그 이상 다지면 농사 또 안 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씨량은 이미 예, 여름 잡기에 이 씨를 한 1.5와 함수량 45% 맞추고 시드름만 없애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드름 없애는 거는 결국에 연면 12, 맹물 12 그 속에 혼합된 탄소 농도. 그게 핵심이네. 그렇죠. 그럼 일주일 정도 하면 효과 나타납니까? 이틀? 예. 이틀? 예. 요것도 3일 된 거예요. 3일 됐죠. 요것도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지금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3일 정도. 제가 보기엔 지금 3일 전에 한 것 같아요. 맞나요? 3일에서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한 3일 정도 됐어요. 그 상태에서요? 3일 전에 됐기에 여기 폭이 작거든. 3일이나 더 지났다면 여기 그 바운드가 더 커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작물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했을 때 추적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바뀌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효과는 좋아요.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거 먹었다고 해서 안 쉬더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거 먹었다고 해서 요번 장마에 며칠 날이 비가 왔는데 창만 쉬면 괜히냐? 못 괜히냐? 그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연면시비하고 설탕 같이 섞어 연면시비하고 낮에 맹물 뿌려서 거의 햇빛을 보이도록 견디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절간이 좁아지고 절간이 좁은 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매그치 사장 그래. 그게 낫겠죠. 근데 이제 이걸 내린 재배하면 너무 여름에 사람들이 고생 많이 되네.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매그치에서 아들 덩굴 달 건데 아들 덩굴에 달더라도 아들 순에서 나오면 잎에 함수량이 부족하면 타요. 군이에 그 오이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군이요? 네, 며칠 전에 그 동영상편에 들어간 보면 됩니다. 그걸 강의를 들었는데 그대로 들으면 될 거예요. 애호박 4대 공식을 만들어낸 게 보면 이게 꽃핀 날 여기에서 꽃핀 날 아침에 잎의 크기가 요게 27cm라는 거예요. 27cm에 1m 100cm 여기서 4cm 마이너스해서 23cm에 80cm 19cm에 60cm 15cm에 40cm 그러면 요 잎을 한 사람이 지금 나오겠죠. 등수는 요거는 20cm 될 것 같아요. 좋은 잎 크기는 좋은데 줄자가 없네.
30cm 나오는데 두께하고 아랫잎이 안 좋기 때문에 상품이 안 나와요. 그렇지. 두께야. 쭉쭉 늘어져가지고 이 길이가 거의 뭐 그늘에서 자란 형태죠. 쭉쭉 늘어져가지고. 이게 굵고 짧아야 되는데, 이 잎이 같은 30cm나 20cm보다 더 못해. 그래? 이 마디, 이거, 이 두께도 얇잖아. 이 자루, 자루 길이가. 이것도 막 꼬이고 엉망이잖아. 그래, 고학자 질문을 한 사람 얻으면, 와이리 대공이 약한 사람 질문 좋더라. 그렇지. 그게 햇볕을 가리지. 여름이 돼서 그걸 고를 샀더라. 아니. 아니라요? 예. 그, 저쪽에 만들어낸 그 오이가 있잖아. 그 천안에 있는 멜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여름에 멜론을 왜 안 심냐면 죽고. 이게 원인이, 이제 요거는 마무리 지났고. 요 잎 센티미터를 맞춰보면 내 농사의 기본을 알 수가 있어요. 단, 연면시비를 그냥 맞췄을 때 기준을 잡아야 돼요. 햇빛을 가르고 이파 이만하다고 농사 잘 되냐, 이게. 예. 근데 20,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농사는. 1, 2등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돈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꽃핀 다리에서 19cm에서 60cm, 아까 그 기록한 거 보시죠. 그럼 이미 3등이에요.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덩쿨이 잎을 달고 있는데, 이 잎의 개수에 비례해서, 수정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 한 3일에 3번 수정을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왜 하고 있다는 거야? 농사 망하라고. 매일 수정하지 말아요, 안 되면. 매일 수정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 강도 보이는데, 제가 매일 다시 전화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인데, 요거를 단단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 단단하게 몸 키우면 안 되거든요. 진주. 결국은 이 크기 때문에 아니고, 이 두께 때문에도 있다. 얇은 거 이건 못 견디잖아요. 두꺼우면 견디잖아요. 그렇지. 지금 두께를 만들고 사이즈를 줄이잖아요. 이거 못 견디, 이거 말고. 그 지금 여기에서 이 얇은 거에서 매그치가 우리가 견딘다고 볼 수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얇은 거에서 이 끝에서 굵어지는 거는 한계없이 굵어져요. 방법만 바꾸면. 요 방법을 바꾸기 위한 모션인데. 이것만 바꾸면 성공합니다. 이건 성공,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한 것보다도 한 게 손실이 클 수가 있어요.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 해도 전부 다 불량가 나오고.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연매시면 이 방법을 해서 줄이자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데. 예. 고추가지. 예. 가지고추, 그거, 그냥 고추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방법에서 단단했을 때 요 기준을 찾잖아요. 그럼 결국에 뭔 말이겠습니까? 요 마디도 요 생육의 패턴이 같다는 거겠죠? 잎의 크기에 비례해서 덩쿨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 쭉쭉 늘어지가. 요걸 바꿔야 돼. 요것만 바꾸면 성공한다. 여름을 갖다가 봄이나 가을 겨울처럼 바꾸는 방법은 잎 두께와 탄수화물 농도거든요. 그러면 여름이라고 탄수량만 많다는 거죠. 탄수가. 예. 그 겨울에는 온도가 낮은 거고 여름에 탄수가 많은 거. 이 두 개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뿌리가 하는 양보다 물이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잎 두께를 먼저 올려놔. 그러면 물을 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 간단하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잎 두께라는 개념은 두었을 때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한번 해가지고 연면시비 저녁에까지 해버리고 낮에 버리면 이렇게 견디느냐. 두께가 얇아진다. 그럼 아침에 연면시비하고 낮에 물 뿌리고 저녁에 연면시비 한번 배워버려. 내일도 아침에 연면시비하고 영양 한번 뿌리고 맹물 뿌리잖아. 그렇게 힘을 더 길러서 최상으로 만들어놨을 때 내가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게 없어요. 이 선택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로 가지고 수익을 보장 못 받으니까 일만 대단한 일만 작아. 줄 덩굴 내린다고 일만 많은 거지 수익이 없어요. 덩굴 내린다고 일만 많지 그늘에서 그늘에 있는 식물이 뭘 하겠습니까? 햇볕으로 가자 무조건 달아놓게요. 열매 그 신경 안 써요. 열매를 이거 생식 기능을 부여하려면 얘가 햇볕을 보고 내가 건강히 요 잎이 먹이 살리겠다 결정을 해야 돼요. 잎이 얇은데 결정 못해요. 앞에 있는 눈에다가 그 명령을 안 줘요. 가자 무조건. 앞으로 햇볕 찾아 가자. 엄마 찾아 산 말이에요. 그냥 햇빛 찾아가는 놈을 갖다 농사 짓겠다고 붙들고 또 그늘 짜고 또 그늘 짜는데 얘가 뭐, 못 살겠다. 얘는 햇빛만 돌아달라고. 시든 잡고 또 그늘 짜고, 시든 잡고 얘는 그늘에서 못 살겠다 달라고. 주인하고 영 따로. 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지는 햇빛 찾아가고, 주인은 호박열을 갖고 그늘 짜주고. 못 열고로 만들어졌죠, 여기는. 호박을 열지 말고 자꾸 그늘 짜고 달라고 이제 호박은 호박은 햇볕 찾아가 지 마음대로 달라고 주인은 호박 안 된다고 맨날 영양제를 갖다 주고 그러시다 영양신도 이리 되나 이게 돈을 버리는 또 그늘 짜고 또 달라고 안 시들게만 만들어주고 영양만 채우면 되거든요. 채소 비용으로 안 시들게 하는 건 주된 거는 맹물 맹물을 버리면 살이 빠진다. 또 빨리 큰다. 그걸 집어 땡기는 설탕. 그 다음에 영양 채우는 건 골드, 골드칼라. 최고 싸고 좋더니. 다 나왔지. 뭔지 알겠지? 간단하잖아, 이거. 더, 우리 아드님 질문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명쾌하죠. 그렇죠. 명쾌하죠. 우리는 호박을 갖다 도와준다고 하니 못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에 숨어는 것도 잘 여는데 그냥 노지 숨어는 호박 잘 열어. 맞다. 근데 그늘을 깨는데 어떻게 열기라. 노지 씨한 것도 그 대나무 밑에 대는 건 안 열어. 대밭 밑에 호박 숨어는 여는 건 절대 안 열지. 대밭 밑에 숨어는 호박이 없어 지금. 대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수박 심으면 수박 절대 안 열어. 왜 안 열겠습니까? 햇볕 보러 달라는 놈 같아. 수박 열을 하면 연하게 안 열지. 그렇게 요 호박을 농사 잘 짓는 방법은 햇볕을 많이 보여주자. 햇볕에 안 시들게 하자. 안 시들면 물을 뿌려주고 물을 뿌려주면 길어진다. 길어지는 거는 설탕으로 붙들어 잡고 딱땡이 놓고 그 다음에 영양을 채워서 잎을 살을 찌우자. 요게 답니다. 설탕 뿌려주면 생식기능 많이 살아나요. 햇볕 잡아 땡기면 생식기능이 살아나는데 뭐 돌가루나 그런 걸 잡아 땡기면 이게 굳어서 일을 안 해. 맹답이 나오지? 네. 아, 안 될지 좀 했네. 예? 안 될지 좀 했어. 아니, 심은 건 잘했어요. 다른 사람 쉽지도 않았으니까. 성공하는 길은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그것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이 식물은 사람보다 동물보다 세포개수가 작아요. 세포개수가 작다는 소리는 어떤 에너지를 제일 쉬운 걸 활용하겠죠. 온도, 수분, 햇볕. 햇볕이 제일 아까웠어요. 햇볕도 굉장히 죽거든요. 그렇지. 사람은 햇볕이 없어도 어느 정도 광합성 그 작아요. 근데 기본 태어날 때 광합성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생물에서 왔을 때 광합성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 우리도 광합성 하는 방법을 그걸 우리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합성 그건 우리 적어요. 인간은. 근데 얘들은 광합성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포계수가 원종에서 아직까지 많이 진화를 적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포계수가 많고 모든 기능이 움직여야 되게 복잡해요. 인간들은. 예? 잔머리 굴려야 되지. 뻥도 쳐야 되죠. 엄청 복잡한데 얘들은 뻥 안 치잖아요. 햇볕 없으면 달라고 햇볕 찾아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를 우리는 정확히 활용하자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애를 쓰고 있어요. 햇볕 찾아가서 열라고. 우리가 방해를 했을 뿐이지. 햇볕 찾아가서 열라고 말고. 햇볕 찾아가서 열라고. 그래, 시들은 원인은 뿌리에서 오는 함수량이 부족해서 시들은 거예요. 그 원인은 앞으로 전자에 가면 심을 때 연면시비, 맹물시비라는 애가 그 상태에서 어렸을 때 잎 두께가 얇아서 결국엔 뿌리를 길게 못 붙인 거예요. 호박농사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 농사 일 때 한번 성공한 일이 있거든요. 잘 될 때, 넘보다 잘 될 때 있거든. 그때 어릴 때 심을 때 막 무자두기 어릴 때 잘 되더라. 그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캐하다가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키우다가 성공해야 돼. 반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열매가 없다. 몸이 가볍다. 딸이 자식이 없다는 거죠. 얘가 달려있으면 실패. 다행히 요 얘가 많이 없다는 거죠. 요것만 자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작은 것들도 살짝 따뜻해. 그렇죠. 꽃도 따뜻해. 손실이죠. 얘는 꽃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에너지 손실이죠. 손실부만 잡으면 이 잎이 빨리 클 수 있고 두꺼워지시자는 거예요. 더듬이는 얘는 다 일하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잎하고 덩쿨하고 얘 몇 개 없어요. 뿌리하고 그 이 관하고 이런 거 일하지. 얘 뭐 꽃 피우는 거 먹는 거 말이지. 뭐 치우는 거 다 따버려. 그렇게 하면 제일 성공의 지름길. 그럼 측정해서 기준을, 기준값을 정해야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가 얼마고, 얼마고, 호박 잎은 얼마고, 연면식이 했을 때, 오늘 시드느냐, 안 쓰느냐, 그건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럼, 만져봤을 때 잎이 성장점에 노래지느냐, 깨끗하냐, 그런 걸 가르치겠죠. 이 대설이. 그리고 이, 이것처럼 빵꾸난 거는, 뜨거워서 뒤에, 열상이에요, 열상. 얘는 환경은 그냥 요 또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있구나. 예, 몰랐지? 요게 더, 중간에 뒤, 이런 거 괜찮은데, 이것보다 더 해야 되면, 바이러스 되면. 요거는 짧은 시간에 그랬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뒤뿐만 대가리가 다 뒤갖고, 바이러스. 결국엔 진주에서 호박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아닌 거죠. 뒤에서, 체포, 이 조화라는 게 얼룩얼룩한 뒤인 자리. 이제 해석이 되죠. 맨날 그 디비시아는 호박 그거 없어요. 노지부터 바이러스 안 넣는데. 하우스 열심히 켜라, 바이러스 없대. 하우스 안에 바닥이 뜨거워야 열이 많아요. 그때, 어릴 때. 그리고 어릴 때 비닐 안 깔거나 비닐 옆에 구멍이 크면 톱밥을 놔가지고 거기다가 그늘을 쬐어갖고 수분 생만 막아야 돼. 그늘 내리게 하는 거 있죠. 요즘 이제 갈라시 해가지고 붙인 양입니다. 예. 그 매 붙이거든요. 예, 매 붙이. 이게 뜨면 안 돼. 뜨면 뜬 자리 그 물이 말라 증발해갖고 그 이시가 높아져. 그럼 왕개는 그런 깔아주면 되겠네. 아, 깔지 말고 그냥 자무치 붙여야 돼.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위에다 좀 흙치주면, 위에 흙치주면 수분 정발이 당하는 이시가 표면 이시가 낮아져. 안 올라옵니다. 물 주고 나면 그 자리 괜찮다. 강원도 갈 때네, 그, 저, 정구이 밭에, 하우스, 그, 부추 밭에, 왕개를 이만히 덮어놨어. 그게 수분은 많은 데다가, 비료를 쫙 땡겨가지고, 아시 정구지, 첫불 처음 나오는 부추가 가격 비싸거든요. 이시간 앞에 다 타죠. 자기네들 비료가 많아 척정만 하면 될 일을 했다. 비료가 많아 타주면 그걸 못 찾아가지고 비료를 많이 줘야 좋다 이게 타주기를 줘버렸어. 제가 가서 그 일을 딱 찍어 딱 가르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좋아하고 주는 게 부추 배 내주고 있어요. 사고 안 되게. 그렇죠. 이 시가 높아서 타주는 걸 모르고 그랬네. 우리 호박잎 이거 심어놓으면 가 테두 이거 타, 노란 테두릉 많잖아요. 네. 그 비료가 짧아서 그 맹물 시비로 풀 수 있다. 그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건 항시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우리 아들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고랑에도 네. 지푸지 깔아놨네. 좋습니다. 괜찮지요. 네. 집도 깔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 부족한 게 있으면 항시 소통하면 아마 제가 지, 지